네, 오늘은 제가 새로 산 Brand New Lumix GH6 바디에 사용하는 렌즈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이제 Lumix GH6를 산 지도 3주가 지나가네요. 첫 번째로 저는 GH6 줌 렌즈로 올림푸스의 12-40mm Pro 렌즈입니다. 여러 좋은 줌 렌즈들이 있지만 이 렌즈를 고른 이유는 그냥 필요할 때 중고마트에 나와서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고로 산 제품인데요. 제가 필요할 때 딱 중고마트에 나와가지고 바로 겟 했습니다. 패나소닉에도 좋은 줌 렌즈들이 있지만 꼭 이거를 고른 이유는 매뉴얼 포커스 할 때 하드스탑이 돼서 골랐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매뉴얼 포커스 모드로 전환했을 때 처음과 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오토포커스 능력도 준수하다고 할까요? 뭐 어차피 아시잖아요. 거기서 거기인 거. 시간 단축과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촬영에서는 이 렌즈로 거의 80% 정도를 촬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포커스 디스턴스가 짧아서 간이 매크로도 흉내낼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가끔 마포 12mm 혹은 풀프레임 환산으로 24mm 보다 조금 더 넓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슈퍼 와이드가 필요할 때 있잖아요. 제가 사용하는 두 번째 렌즈는 바로 Viltrox 스피드 부스터와 Tokina 11-60mm 렌즈 조합입니다. GH6 포컬 랭크 미터에 8부터 11m라고 나오네요. 디스토션 왜곡이 조금 심하긴 해요. 제가 GH5S에 이 렌즈 조합을 사용했을 때는 조금 더 넓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GH5S는 마포 센서 사이즈보다 살짝 더 커서 더 와이드하게 나오는데 그만큼 디스토션이 더 심합니다. 그래도 이게 슈퍼 와이드, 엄청 와이드해서 손떨방 없는 GH5S에 물려도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이 느껴지네요. 또 장점이 인터널 줌, 안에서 줌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짐벌에 올려도 줌인 줌아웃 할 때 무게가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아서 줌 레인지를 바꿀 때 짐벌 밸런스를 다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하지만 포커스 디스턴스는 생각보다 멀어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올림푸스 12-40처럼 매뉴얼 포커스로 전환 시 하드스탑이 돼서 매뉴얼 포커스로 사용하기에는 리니어 모드로 아주 간편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렌즈군들이죠. 바로 시루의 애노모픽 렌즈입니다. 35mm와 50mm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는데요. 렌즈들 색상 차이 때문에 사실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는 거는 비추이긴 합니다만 그냥 저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두 개를 갖게 되었네요. 35mm는 조금 더 따뜻한 톤이고 50mm는 조금 더 찬 톤에 가까워서 렌즈를 바꿀 때 화이트 밸런스를 다시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4mm와 50mm 세트나 35mm와 75mm 세트로 가지고 있는 게 더 유용하다고는 하네요. 이번에 GH6에서 오픈 게이트 4.4K로 애노모픽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이 모드로 많이 촬영을 해봤는데요. 애노모픽 촬영은 확실히 낮보다는 밤에 촬영해야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보케 모양도 오버 모양이죠. 타원형 모양이에요. 확실히 동그란 보케만 보다 타원형 보케를 보면 비슷한 이미지여도 주는 분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가로등이나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강한 빛이 다이렉트로 렌즈로 들어와야 뚜렷한 애노모픽 플레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보이시죠? 파란색 줄. 아주 간지나요, 간지. 그래서 주로 낮보다는 밤에 더 애노모픽이라는 특색을 더 나타내주지 않나 싶습니다.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으로 그냥 개인적인 재미로 위에 사본 캐논 빈티지 렌즈들입니다. FD 마운트와 FL 마운트로 아주 오래된 렌즈들이에요. 뭐 Chromatic Aberration, Focus Breathing, Soft Focus 등등 요즘 추구하는 해상력 좋은 렌즈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점들이죠. 근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저렴이 빈티지 렌즈들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색수차, 빛갈라짐, 부드러운 초점 등 엄청난 해상력과는 거리가 멀지만 빈티지스러운 이 렌즈만의 감성이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 뭔가 그 부드러운 느낌에 아주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것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감성적인 분위기를 주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렌즈의 기능과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촬영할 때는 감성과 분위기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빈티지 렌즈들도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매뉴얼 포커스 연습하다가 감성 채우기 좋은 렌즈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저의 네 가지 렌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패나소닉 35부터 100mm나 100부터 400 등 혹은 14mm부터 140mm까지 가는 엄청 타이트하고 줌인된 포컬 렌즈를 가진 렌즈들을 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열심히 일하고 또 질러야겠어요. 하하하.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DH6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